맞춤형 복지 정책과 사회적 약자 배려, 저출산 해소, 그리고 시민 건강 증진이라는 4대 실책을 중심으로 19개 세부 사업을 펼치고 있는 용인시. 용인만의 고유한 환경과 자원을 활용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시립 장례 문화시설 용인 평온의 숲 건립 운영을 최우선에 두었던 시는 지난해 건립을 마치고 올 1월부터 주요 시설을 가동해 3월까지 1,360건의 예식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한 교복 나눔 장터에서는 내년 3, 4천 벌의 중고 교복이 팔리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대표적 시책인 무한 돌봄 센터는 일자리, 주거, 의료, 심리 문제 등을 겪으며 경제 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대상 가정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는 종합가족지원센터를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양육지원센터를 행정타운 일원에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을 위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센터를 예방과 환자관리 중심으로 운영해 지난해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